여러분, 저는 저 옆에 있는 단체에서 주장하는 말들을 볼 때마다 정말 그 귀도 닫고 눈도 닫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참 희한한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의기억연대나 정대협 그리고 오늘날 일본이 군국주의를 시도한다는 그 착각 속에서 무수한 반일을 선동하는 자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자유통일을 염원하고 북한 동포의 해방을 방해하는 세력들의 공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과 북한에 포로된 우리 탈북 소녀들 그리고 우리 탈북 여성들의 인신 매매, 오늘날 가장 중국에서 행해지고 있는 인권 사각지대인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사태에 대해서 정의기억연대나 저자들은 한 번도 혁명이라든가 입장이라든가 어떤 반응을 한 적이 없습니다. 윤미향 딸이 피아노 학원 다니고 경희대학교에 입학해서 피아노 연주회를 하는 동안 그리고 최근에는 UCLA 석사 과정을 받는 동안 우리 민족끼리라고 평생 울퍼대고 그리고 우리 민족끼리라고 통일운동 운운하는 자들은 자기 딸이 피아노 학원 다닐 동안 북한의 9살, 10살 처녀들이 뇌캠에 노출되고 갈수록 낮아지는 북한 소녀들의 인권, 북한 탈북 여성들의 인권에는 단 한마디 말도 안 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정의경연대의 인권이랑 단 하나도 부합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정의경연대가 주장하는 일제시대, 지금 말하고 있는 위안부 할머니들, 이분들의 인권은 하지만 그들은 위안부 할머니들의 인권조차도 짓밟았고 지금 현재 진행형인 탈북 소녀들의 인권에 대해서도 입혀닫고 있습니다. 이자들은 도대체 존재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이자들은 분명 해체되어야 됩니다. 지금 전 세계에 중국에서 단돈 10만원대, 80만원대에 시골 할아버지들한테 팔려가고 있는 우리 동종 여성들, 이거 대한민국 정부 차원에서 촉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누구는 태어나서 노예로 팔려가고 누구는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반대한민국 주장을 하는 자들은 국회에 진출하고 돈벌이로 소녀상을 팔아먹고 그리고 반일 감정을 앞세워 한미의 동맹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목표는 인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들의 목적은 평화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들의 목적은 평화파리, 인권파리의 여성운동까지 대한민국 여성과 남성을 바로 갈등관계를 유포해서 유엔 차원에서 일본군 성노예 그리고 여성운동, 평화운동이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에 사기치고 다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기 집단 가만히 두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해체시켜야 되고 이 소녀상이 필요없는 나라, 바로 탈북 소년들의 인권에 대해서 처참하게 짓밟고 있는 이 정부와 그리고 저들의 단체들, 소녀들을 그만 팔아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 계신 분들 포함해서 전 세계적으로 탈북 소년들, 탈북 여성들의 인권에 대해서 국제사회에 호소해야 되고 중국 정부에 항의해야 되고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에 강력하게 주장하고 그들의 자유를 위해서 힘써 싸워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시관하지 말씀 정말 감동입니다.